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여기 와서 여러 불자님들을 뵙고 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직 컨스님께서 법문을 다시 와서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 불자님들한테 염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30-40년을 넘게 정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서를 몇 권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조그만한 자신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 3-4일 전에 화엄경을 교재가 있으니 화엄경을 좀 본문을 해 주십시오. 내 전공이 아니라 이게 내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도 법무사 규칙이 그렇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65년이 되면은 정년 퇴임을 합니다. 정년 퇴임할 때에 정교생이 다 모여서 그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듣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는 첫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평생토록 연구하신 핵심적인 골자를 한 시간 내에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강의인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미국의 랜디 포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멜론대학 교수입니다. 멜론대학 교수로 종신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은 47살에 종신교수가 됐어요. 근데 보통 60-70 교수 생활을 하는데 왜 47살에 종신교수가 됐느냐 하면은 47살에 말기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말기 췌장암이 걸려서 이 종신교수로 계시면서 마지막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강의하고 난 뒤에 9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법무사 신도님들께 뵙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마지막 법문이 아닐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어제 그제부터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은 부처님의 골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고 법무사에서 교재로 내준 법문을 좀 반은 좀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게 뭡니까? 재물이죠. 명예죠. 또 맛있는 음식이죠. 또 어여쁜 여인, 건장한 남자들이 서로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걸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부다가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골수입니다.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 시간에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영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기. 영기법을 깨달았다. 근데 절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스나무 밑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 그거 팔만대장경이죠? 이래. 팔만대장경이죠.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지만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법에 의해서 나온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영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화엄경에 법문할 것도 사실은 영기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영기는 인연할 때 연자하고 일어날 기자하고 이게 영기법입니다. 근데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생성영기라 또는 인연생기라 그래요.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무엇 무엇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이게 인연생기예요. 이 법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은 인연생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태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사찰이라고 하는 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절에 출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저 원인을 인이라 그래. 인. 인.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씨앗을 하나 심었다. 그러면 이 씨앗은 인입니다. 이 씨앗이 자랄 때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하죠. 영양분이 필요하죠. 태양의 열이 필요하지요. 또 주인이 잡초를 뽑아주는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연이라 그럽니다. 연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행복하냐 행복치 못하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장하면서 조건들이 얼마만큼 조건을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성공하느냐 성공치 못하느냐 또는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이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 조건들.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영기의 법칙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불교를 30, 40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부산역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이 묻기를 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뭐에 의해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입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놓은 것처럼 입이 딱 아물어져가지고 말씀을 못해. 기독교는 간단해요. 나는 출가하기 전에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녀 돼가지고 대학 다닐 때에도 아 불교가 좋으려고 하면은 불교가 좋은 줄 알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구약 성서에
구약성서에, 구약성서에 출애굽기를 본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내가 붙이는 말이에요. 피곤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 마지막 날 쉬는 걸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인이신 여호와가 쉬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천지 만물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좀 죄송스러우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분들 만든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그래, 아무튼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 말은 못해.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기법에 의해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은 내가 만드는 법칙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법칙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 연기법은 존재를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80년 사시고 인멸 드시고 난 뒤에도 이 연기법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단, 이 연기법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년 동안 고행하고 깨달은 게 연기법을 12연기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연기법에 존재했다가 연기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오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있어요. 유전연기와. 그래서 좀 내가 법문할 때는 좀 첫 쓰시는 게 좋아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있는데 유전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유전연기, 생산하는 것을 유전연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를 들으면은 유전연기 하면은 씨앗이 심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걸 유전연기라 그래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유전연기라 그럽니다. 근데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성했던 물질들이 환멸연기에 의해서 그 물질이 분해해서 없어지는 걸 환멸연기라 그랬습니다. 요 컵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컵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는구나. 이 마시는 게 물입니다. 물을.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유전연기예요. 그렇죠? 물이라고 생기는 것은 유전연기인데 물의 원소가 뭡니까? 수소와 산소예요. 요걸 좀 H2O라고 그래요. 수소와 산소. 그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면은 이게 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이 형성이 됐다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면은 이게 되게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환멸연기라 그래요. 환멸연기. 조금 어려울란지 모르는데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는 고, 집, 멸, 도. 대단하시다. 이게 대학원 코스네. 이게 대학원 코스.
고집멸도인데 고라고 하는 거 고집은 뭐냐면은 이건 유전연기예요. 그 고는 뭐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지만은 아무튼 고는 생로병사가 고지요. 그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고잖아요. 이 고는 뭐냐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전연기에 의해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연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면은 그 핌에 의해서 폐가 망가져요. 니코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맥주를 한 대여섯 병씩 잡수면 뭐가 망가져요? 간이 망가져요. 나는 안 먹어봐도 안 피워도 다 압니다. 그러면 도인이지 뭐.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있는 건데 사성적 가운데 고는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의 원인이 뭐냐? 집이에요. 집.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가지고 또는 무명의 번뇌에 의해서 행위를 해서 짓는 게 그 집의 원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친어머니를 죽이고 또 동생을 죽이고 또 어머니 남편이니까 이붓 아버지죠? 아버지를 죽이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그 사람이 금년 내로 아마 한국에 송환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친어머니를 죽이는 그 과보는 뭐가 원인입니까? 돈이 원인이에요. 근데 돈이 원인인 것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욕심의 원인이에요. 욕심의 원인이에요. 그래, 욕심에 의해서 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8천만 원을 가져갔다나 2천만 원을 가져갔다나 아무튼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돈 가지고 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바르지 못한 욕심에 의해서 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감옥서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성적 가운데 고의 결과는 집의 원인이 있다. 이걸 유전연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멸도가 환멸연기입니다. 멸도가 고집멸도 할 때 멸도가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멸자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 그래요. 니르바나라. 그래 가장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진정한 행복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게 진정한 마음의 상태인가? 어떤 게 진정한 마음의 상태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가 행복합니까? 술집에 가서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착 하는 게 행복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초조, 불안,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 안온한 상태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정한 상태. 그러면은 초조, 불안, 갈등, 번민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멸이죠. 멸이죠. 그걸 고진멸도할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 그래서 적정어 상태라 그래요.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적정어 상태. 불교의 최상의 목적은 적정입니다. 적정어 상태. 그러면은 환멸영지에서 가장 목적지가 뭐냐? 멸은 적정어 상태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 그럼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도예요. 길도자. 길도자인데 그 도를 팔정도라 그러죠. 팔정도. 팔정도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팔정도에 앞에 나온 발을정자 볼견자 정견만 똑 설명하고 이제 법어사에서 부탁하신 화엄경으로 넘어갈까 그래요.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라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라.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게 바른 견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뉴질랜드 갔던 그 아들은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바른 생각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죽인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데 내가 2대 독자입니다. 2대 독자인데 이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갔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눈물 머금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어머니가 필요해서 데려갔느니라 이래. 내가 그저 당돌하지. 내가 조금 당돌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40도 안 돼서 갔습니다. 39에 갔거든요. 내가 저 성녀생활 할 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또래 분들이 와가지고 이 카드를 적으면은 눈물이 나왔더니 저렇게 팽팽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게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은 많지 않느냐, 이게. 나이가 70도 먹은 이도 있고, 80도 먹은 이도 있고, 90도 먹은 일도 있고.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냐, 이게.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나예.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생각에서는 나다, 이 말이에요. 40도 안 된 여자를 왜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절로 가니까 절에 가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뭐라 그러냐? 졸업장을 딱 가지고 오라는 거야. 절에 중이 무슨 졸업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가서 졸업장을 타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그래서 우리가 환멸영계라고 하는 것은 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바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견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원인이 있죠.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원인이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아내가 속을 썩인다든지 사업체에 뭐가 속을 썩인다든지 이런 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왜 남편이 저 아내가 저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말을 내한테 할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갖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적정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요쪽 분들만 편안하고 요쪽 분들은 편안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게예요.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접정에 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팔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연기법을 간단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연기법에 의해서 팔만대장경이 이루게 됐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무적의 그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예요? 법계 연기란 말을 씁니다. 법계 연기. 법상종에서는 아래아식 연기. 이게 전부 다 그런 걸 쓰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31분이거든요. 이 화엄경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러기 전에 중요한 걸 한 5분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내 연기법 적을 어떤 거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까? 그러고 요거 팜플렛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팜플렛 한번 볼까요? 슬픔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슬픔이 있네. 삶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있다네.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고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네.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다네. 그대 없는 나, 나 없는 그대, 그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네. 참, 요건 깊은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부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까? 아내가 없는 남자는 부부라고 안 해. 나 장가 안 가봤지 마라. 그건 호랩이라 그래요. 호랩이라. 에?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없어요. 부부가 없을 수 없어. 남편이 없는 아내는 뭐라 그래요? 대단하시다. 그걸 아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환경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구상의 환경이 건전하지 않지 않으면은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이 조금 나빠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호하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호하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촌이 건전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불안하죠. 저 사람이 인과법칙을 몰라. 연기법을 몰라요. 그 묘양산에 가가지고 좀 보현사 가서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면은 그렇지 못해, 연기법을.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떡하니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여보 당신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이러고 둘이서 떡 마주보고 사랑을 속삭이고 시간이 나오면 뭘 해요? 염불을 하세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럼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엄경으로 갑시다, 이제. 화엄경 내가 이렇게 쭉 흔히 보니까,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오. 그렇게 말을 많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화엄경이 광명각품, 하나가, 그 다음에 이 보살 문명품, 이게 내한테 이 주어진 법문입니다. 그래서 광명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광명이잖아요. 광명에 의해서 뭔가 깨달아진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살 문명품은 보살이 물어. 물었는데 뭐에 대해서 물어요? 광명에 대해서 물어. 그래서 보살이 광명에 대해서 묻는 품이 보살 문명품이에요. 그래서 주된 것이 뭐예요? 광명이잖아요? 나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봐야 어렵습니다. 나를 봐야 쉬워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광명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보이죠? 캄캄한 밤에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작용이 광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책을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 전기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전기불이 없으면. 해인사는 내가 살던 곳은 730고지입니다. 730고지인데 조그만 학고바 같은 암자인데 하마 단풍이 다 지고 없어요. 근데 이쪽에 범어사 쪽에 내려와 보니까 저 단풍이 오색 찬란해. 그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햇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서. 그러면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물질을 보게 하는 것이 광명의 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화학적인 광명, 둘째는 수행적인 광명. 요걸 심광명, 마음심자 써서 심광명 이런 거예요. 그 화학적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어사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저 고려 원전에서 핵이 융합하면서 오는 그것도 화학적인 광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촛불을 켜면 이 촛불도 화학적인 광명입니다. 초가 타면서 산소가 타고 타잖아요? 화학적인 광명이에요. 장작불도 마찬가지고, 모닥불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지금 끊임없이 분열해가며 태양이 광명을 바라는 거예요. 태양도. 태양도 어떻게 보면 해처럼 자꾸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오는 광명이에요. 그죠? 태양의 광명은 삼라만상을 비추는 물질적인 광명, 또 삼라만상에 있는 생명체를 키우는 에너지기적인 광명,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태양의 광명으로, 화학적인 광명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수행의 광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자비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는 근본 원인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건 자비예요. 자비가 없는 보살이 없고 자비가 없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써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복덕을 주고 지혜를 주고 구원하는 데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신적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신적인 광명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보세요. 나는 지금 평생토록 학문만 하던 사람이에요. 한국만. 근데 내가 멀쩡하게 보입니까? 멀쩡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암과 투병한 지가 13년입니다. 암 수술하는 걸 5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에 재수없게 뭐 그런 말을 하나? 그때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법문을 할 때 마지막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법문이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뭐 70 이제 넘어가지고 80줄에 곧 들어가는데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마지막 법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 책을 아무리 봐도 광명이 안 납니다. 책을 봐도 광명이 안 나요. 그럼 책을 보면은 뭘 아는가? 길을 알아요, 길. 길. 금정산 올라가는 건 밑에서도 올라가는 연구하고 지적도 보고 등산로 보면은 공부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는 금정산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올라가신 줄 아세요?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 요 두 발로 걸어야 돼요. 걷는 것이 수행이에요. 행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두 손 합장하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절에 날마다 올 수 없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예, 도시락도 싸야 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법어사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주지스님한테 또 혼날라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에 있는 소리는 해야 되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처가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게 그거라고 생각해. 아침에 조금 한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부간에 요를 딱 캐고 앉아가지고 여보 오늘 하루를
부처님과 같이 삽시다. 그러고 앉아서 30분 동안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이렇게 하고 저녁에 또 그니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실 때에 30분 일찍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보 오늘은 하는 일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반성을 합시다. 이러고 30분 기도하고 주무시면은 그보다 더 멋진 도반이 있을까 싶어. 그래서 내가 장가를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광명은 불교를 알아차려가는 데 심광명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심광명이요. 견성하는 데 견성의 지름길이 심광명이에요. 그래서 광명각 보면 참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광명각 품에 가만히 내가 보다 보니까 아홉 번이 뭐가 나오냐? 동방이 나와, 동방. 왜 문수보살이 동방, 아, 문수보살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5분이 됐네. 근데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입니다. 지혜 제일. 칠불지사, 문수보살이라 그래. 과거 칠불이 문수보살을 의지하지 않고 성불한 부처가 없어요. 그래서 칠불지묘라 그래. 칠불지묘. 칠불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듯이. 그러면 칠불의 어머니인 문수보살은 지혜가 제일인데 어떤 부처든지 지혜가 없이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문수보살은 뭘 타고 있느냐?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어. 문수보살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잘하느냐 하면은 내가 모시고 살던 분이 자짜운짜 스님입니다. 우리 자짜운짜 스님은 아주 아미타불도 좋아지시지만은 두 번째 주력하시는 것이 문수보살이에요. 그 문수보살 옷자진을 아주 지극지성으로 독성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문수보살을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도장님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자는 용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보고 탁 기어갔다가 쫓아갈 때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쫓아가죠. 그래서 목을 딱 물거든요. 사자는 용맹을 뜻하는 거예요. 용맹을.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근데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철인데 우리는 김장했어요. 김장철인데 김장철에 칼 들고 무를 딱 치면 어떻게 내요? 두 조각이 나죠? 지혜는 그런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왜 보살, 자비스러운 보살이 칼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가실 것인가 또 수능고사가 이제 끝나면 뭐가 돼요? 입시 대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대학 들어갈 것인가 저 대학 들어갈 것인가 이럴 때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삼성의료원에 안과 의사로 있는데 이제 의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문의 된 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내가 1년 더 교수님 밑에서 내 눈을 한번 보세요. 요 밑에 뭐가 있죠?
요거 맨 밑에 요거 푹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안 보이신가 봐. 이걸 안과에서 수술한다네요. 그 삼성의원의 그 의사가 전문이래요. 그 교수님 밑에서 좀 더 배울까요 어떨까요? 또 인천에 이 안과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갈까요 못가요? 내한테 물어. 네 맥힌 마음 맥힌 대로 해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그 교수님 밑에서 더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밤 12시에 퇴근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고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있는 뭐 이야기하지요. 한길안과라고 하는 그거 가면 조금 편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아 그거 한길안과로 가라 이러니까 아 그거 가면 배울 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이제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성의료원도 떨어지고 한길안과도 떨어졌다고 다른 데 이제 갈라 하니까 스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래. 이게 뭡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딱 자르듯이 내가 몇 두 차례 이야기해서 삼성의료원에 가면은 몸은 괴로워도 뭐가 있어요? 기술을 익히죠. 그렇잖아요, 이 기술을. 기술을 익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면은 고생 없이 결과가 있습니까? 내가요, 고생 안 한 스님 같죠? 고생 수없이 했습니다. 절에 들어오면 그냥 요즘 스님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중노를 할 때에 보통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나무하다 손도요 꽉 자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대요. 그냥 삼성의료원에 있으면은 뭘 해요?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거 하라고 해도 몸이 고달프다 이렇게 따지다가 안 해. 지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문수보살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혜다. 그 광명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빨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걸 다 하려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다 못합니다. 못하고 이 하는데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12쪽, 12쪽을 피시면은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된 내용이 내가 함모로 써놓기를 없을 묻자, 서로 상자, 붙여불자, 부상불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나 사실은 집에서 올 때는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걸 한번 독송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52분이 됐어요. 그래서 독송을 이게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독송하고 넘어가지 뭐. 뭐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독송을 합시다. 밑에서부터 12쪽에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절줄 보면은 있죠? 일곱째 유덕이나 모습이나 그런 거 있죠? 예. 한번 저기 스님 목탁을 좀 쳐주실래요? 같이 좀. 예. 유덕이나 모습이나 종족으로서 사람 중에 조사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눈이 잘못 보면이 가장 좋고 훌륭한 법거는 모르네 열애의 빛과 모양 모든 상호를 온 세간의 중생들이 모단이 없나요 다급을 두고 생각하려도 빛과 상호 유득이 끝이 없나니 열리에 몸은 색상으로 된 것이 아니네
상업고 정렬한 법이건만은 모든 색상 모든 위에 갖추어 있어 세간에서 마음대로 대리라 부처님 본이며 아야 요량 못하여 여러 가지 말로써도 미칠 수 없어 화합도 우라합도 모두 아니니 정렬하여 형상이 없네 부처님 몸남이 없고 이런 뛰어나 후원어 차별법이 모두 아니라 제한 힘없고 서야 보게 되나니 가는 곳에 들음원서 말로 못하네 몸과 마음 한절 평등하여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두 다 해탈 오랜 세월 정령에 머물러 있어 집착도 없으시고 속박도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간대마다 조금도 물들지 않고 지혜 눈이 들어오지 않는데 없어 놓고 그게 생들을 익줄이라 한몸으로 한량 없는 몸이 되다가 한량 없는 몸이다 한 몸이 되나니 모든 세간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온 세상에 온갖 형상 나타내도 다 이 몸을 넌 것도 온데도 없고 쌓이고 몰려 된 것이 아니지만은 중생들이 불별심을 내는 연고로 아직까지 부처님 몸을 얻게 되나니 마음으로 세간을 하지만은 이 마음도 원래부터 잊지 않는 일열에 깨서는 이런 법을 환히 안 하니 이래야 전님을 보게 되리라 나 부처님의 법신은 없을 무자 서도상자 써서 무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상이 없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실상의 자리다. 연매실자 모습상자 서도상자에서 실상이라 그래. 그런데 부처님의 법신의 자리는 빛깔이 없어요. 법신은 푸르지도 파라지도 누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다음 법신의 자리는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네모지도 않고 그런 게 법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에 가면은 겨울철에 홋카이도에 삿포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눈축제를 합니다. 그 눈축제를 할 때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궁전도 만들어 놓고 또 사람 인물도 만들어 놓고 그 온갖 것을 예술적으로 다 만들어 놓지만은 봄이 돼서 여름이 되면 그게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법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분해돼 가지고 없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 그 자리가 법신의 자리예요. 그러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님 조금 죄송하지만은
이게 조금 하나만 더 하고, 예, 여러분들이 저기 27쪽 보면은, 예, 광명막부 보살 문명평이 있어요. 보살 문명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어떤 보살이 광명에 대해서 묻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보살이. 어떤 보살이 광명에 대해서 묻느냐, 문수보살의 광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수보살은 지혜 광명이 제일인데, 왜 다른 보살한테 묻느냐? 그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두를 주는 거예요. 요걸 그 사정을 하시면서, 왜 물을까? 두 번째 화두는, 여기에 묻는 보살들이 처음에 각수보살이 나오는데, 전부 다 뭐라고 나느냐 하면, 각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덕수보살, 목수보살, 건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마지막에 현수보살이 나와. 어지련자 써가지고. 근데 요 아홉 분이 전부 다 뒤에 뭐가 나오느냐? 뒤에 글자가, 머리 숫자가 나와. 요 머리 숫자가, 머리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아홉 분 보살이 전부 다 머리 숫자가 되는 보살들을 가지고 문수보살이 물을까? 또 세 번째 화두, 너무 화두를 많이 준다. 세 번째 화두는 뭐냐 하면은, 지혜가 제린 문수보살이, 지혜가 제린 문수보살이 이런 각수보살부터 현수보살까지 묻는 내용들이 무엇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사경할 때에 요걸 생각하면서 사경하시면은 좀 공덕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